멈추지 않은 비, 두드려지는 문. 일을 끝내고 한 걸음에 달려온 매니저. 그녀를 부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나치는 거네요." 그럴 일 없다며 계속 두드리지만 뭐가 아니냐며 빨리 어디로 가버리라고 아픈 말을 해버리는 그녀. 매니저는 어디에도 안 간다 하지만 이미 충격적인 진실을 들어버린 그녀 입장에서 더 이상 그를 붙잡는 행동은 그의 미래를 빼앗는 짓이기에 이 이상 뺏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나를 너의 미래와 장래를 빼앗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달라며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私をあんたから奪うやつにすんな。 이런 생각지도 못한 반전. 이번 이야기에서 밝혀진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매니저는 사실 비즈니스 관련 일을 하는 것이 목표였고 관련 시험까지 통과해서 유학 자격까지 얻었으며 동시에 해외에는 먼저 유학을 간 소중한 약혼자까지 있는 엄청난 레이트였지만 자신의 첫 담당이자 아픈 손가락 같은 그녀의 장래와 꿈 그리고 지금의 부서진 마음을 고쳐주기 위해 옆에 남는 선택을 했다는 것. 이렇게 보면 매니저가 미련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만큼 자신의 첫 아이돌이고 담당이자 어른으로서 책임지고 지켜야 할 아이였기에 그런 선택을 한 것도 나름 이해가 갔습니다. 거기다 루카의 첫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옆에 있었기에 정도 엄청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루카에게는 엄청나게 큰 상처로 다가왔죠. 루카는 지금까지 자신을 계속 빼앗기고 잃고 망가지는 쪽이라 생각했지만 이번 진실을 통해 자신도 남들과 똑같이 누군가의 꿈과 장래를 뺏고 있었고 착취하고 있었다는 아픈 진실을 알게 되며 여드는 라이프마저 완전 털려버리는 그런 충격적인 결말에 도달했죠. 자신이 지금까지 빼앗기는 쪽이라 생각했는데 자신도 누군가의 인생을 뺏는 입장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 그 약한 마음에 또 얼마나 상처가 갔을까요? 그리고 이번 이야기에서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은 사직서. 과연 이 사직서는 누구의 사직서일까요? 루카가 직접 보낸 사직서? 아니, 약혼자가 더 이상 이런 미련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보낸 매니저에 대한 메시지일까요? 사장의 대사나 루카의 대사를 보면 루카가 직접 보낸 사직서 같기도 하지만 루카는 지금까지 방에 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울기만 했기에 또 맞지 않단 말이죠. 이 사직서의 진실은 다음화에 공개가 될것 같네요.